어설프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해요. 이건 올해 평권에서 공개한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고난도 지문의 일부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학생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잘못 읽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했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죠.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가 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따로 특강을 찍을 건데, 다산과 정약용은 동일인을 가리키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썼다는 걸 알면서도 다산이 이걸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래놓고서 뭔가 근거, 때문이다를 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산이 썼다고 하더라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모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의심할 수 있다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최신 기출문제를 나름 열심히 분석한 학생들은 모순이란 단어를 탁 보자마자 2019학년도 수능 지문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기 모순 관계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불가능한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임의의 명제, 문장을 P라고 하면 P와 나피는 모순 관계다. 그렇다면 예시문항의 모순이라는 것은 결국 2019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이 모순 관계를 가리키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거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예시문항 지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지문의 모순을 모순 관계로 탁 바꿔 읽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이상한 걸못 느꼈다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 구조가 빈약한 거예요. 제가 왜 이상하게 느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문을 보면 모순된 것이라고 나오지 모순 관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요? 표현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의미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순 관계라는 것은 어떤 명제 P와 그 명제의 부정인 나피, 이 둘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순된 것, 여기에 대응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딱한 개의 문장이에요. 이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모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애초에 두 문장 사이의 관계인 모순 관계를 끄집어 드릴 수가 없어요. 문장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물론 문장을 두 개로 여기서 탁 쪼갤 수는 있는데, 지문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통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했죠. 그럼 그냥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이게 모순된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 대상이지, 모순 관계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만한 다른 문장이 여기 없어요. 둘째, 논략 시험도 아니고 수능 국어 시험에서 모순 관계를,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다 라는 걸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출제자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다고요. 국어 시험이잖아요. 정말로 출제자가 여기서 모순된 것을 모순 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하길 바랬다면, 모순 관계가 뭔지 지문 내에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각주로라도 그 뜻을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요. 따라서 모순 관계에 대한 나의 배경 지식을 여기에 탁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셋째, 여기서 모순된 것을 모순 관계로 이해해 버린다면 이 모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의 근거가 되는지, 이게 왜 때문이다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해가 된다고 착각했다면 잠들기 전에 누워서 잠깐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스스로 이러한 연결 관계가 말이 안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 버리면 이 세트에 딸려있던 8번 문항, 모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이것도 이상하게 이해하게 되고 문제를 틀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논리적 지식이 없는 친구들이었다면 여기서 모순이란 단어를 보고 그냥 사전적 의미, 일상어적 의미로 해석했을 거예요. 뭐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다. 즉,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학생들은 어떻게 읽어버린다? 모순? 모순 관계구나. 동시에 참을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관계지. 그래서 의심할 수 있어. 이런 뭔가 알듯 모를 듯한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이해해버리고 넘어가게 된다고요. 이 영상 시작할 때 강조했듯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따라왔다면 이제 제대로 아는 것에 한번 도전해볼게요. 사실 필요한 건 정기추일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기추일을 안 봤거나 혹은 생각이 안난 학생들이 있을까봐 빠르게 정리해보자면, 어떤 문장 P와 그 문장의 부정 not P는 어떤 관계다? 모순 관계다. 그리고 이렇게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을 AND로 연결해버리면
이거를 그냥 짧게 모순이라고 하거나 혹은 뭐 모순 문장, 모순 명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모순 문장이 항상 거짓이라는 고전 논리학의 법칙을 뭐라고 하냐? 모순율이라고 합니다. 뭐 종종 무모순율이라고도 하고요. 참고로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을 and가 아니라 or로 연결해버린 이 문장이 항상 참이라는 고전 논리학의 법칙을 배중률이라고 해요.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2019학년도 수능 가능세계 지문에서 소개가 된 개념이기도 해요. 무모순율, 배중률. 끝으로 무모순적이다. 이건 일관적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동시에 참일 수 있다. 동시에 참일 논리적 가능성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2019학년도 수능 가능세계 지문을 참고한다면 동시에 참인 가능세계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잘 이해했다면 모순 관계이다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두 개의 문장이 P와 나P의 관계이구나,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관계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모순된다는 뭐냐면 어떠한 문장 집합에서 P and 나P 이러한 모순이 도출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어떤 문장 집합에서 P도 참으로 도출되고 동시에 나P도 참으로 도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문장 집합은 모순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장 집합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표현이 낯설 수 있는데 시험 지문도 하나의 문장 집합이죠. 어떤 이론, 체계, 주장도 하나의 문장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문장 집합은 한 개의 문장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문장으로 구성될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러한 문장 집합에서 P도 참으로 도출되고 나P도 참으로 동시에 도출된다면 그러한 문장 집합은 모순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모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P and 나 P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러한 모순 문장은 항상 거짓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모순율이었죠. 따라서 어떠한 문장 집합이 모순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 문장 집합 내의 모든 문장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 동시에 참인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시에 참인 세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동시에 참인 가능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모순된다 대신에 문장 집합이 비일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일관적이다라는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어떠한 문장 집합이 일관적이다, 무모순적이다는 무슨 뜻이겠어요? 문장 집합 내의 모든 문장이 참인 것을 상상할 수가 있다.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동시에 참인 가능 세계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순 관계가 두 문장 사이의 관계였다면 모순된다는 문장 집합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장 집합에는 문장이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세 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문장 집합에서 P도 참이고 동시에 나P도 참으로 도출이 된다면 그때 모순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오케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라서 여러분이 자동으로 기억할 수 있게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전기추일에서 살펴봤던 이 질문 다시 볼게요. 인생이 하나의 긴 꿈에 불과하다는 꿈의 가설에서 어떠한 논리적 모순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논리적 모순이 나오지 않는다 뭐라고요? 꿈의 가설에서 P도 참이고 동시에 나 P도 참인 이러한 모순 문장이 도출되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란 거예요. 이러한 논리적 모순이 없으면 뭐라고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무엇이 가능하다? 문장 집합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문장들이 참인 것을 상상하는 게 가능하다. 즉 일관적이란 뜻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좀 감이 와요? 모순이 아니라면 동시에 참이라고 가능하다라고 논리적으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전기추일에 넣어놨던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인 세계를 상상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일관적이다. 상상할 수 있으면 일관적이다. 다르게 말해서 일관성이란 모두가 참이라고 해도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뭐다? P도 참이고 동시에 not P도 참인 이러한 게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게 발생하지 않는다?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무모순성이라고도 한다. 여기까지 잘 이해했다면 처음 해봤던 이 문장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민심서를 다산 정약용이 썼더라도 다산이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게 아니래요. 뭐라고요? 이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고요. 이게 참인 세계를 생각할 수 있다고요. 상상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요.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이 문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니까. 한 개의 문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순된다, 모순적이다, 모순이 있다, 모순이 생긴다, 모순이 나온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8번 문제의 5번 선지도 이해할 수 있죠. 생각의 가능성, 상상의 가능성에서 차이가 나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은 애초에 상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모순되지 않은 것은 생각,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모순관계이다, 모순된다, 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것들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빡세게 연습해보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여기서 멈춰도 되고요. 자, 머리야 터져라! 이렇게 훈련해보고 싶은 분들만 계속 들으면 돼요. 어떤 문장 집합을 보니까 이해왕은 남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이 아니래요. 이건 문장 자체가 피, and, 나 피꼴이죠. 따라서 이거는 모순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단, 여기에 모순관계인 문장이 있어요? 없죠? 문장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비교해볼 건 다음 겁니다. 이해왕은 남성이다. 아, 피 이렇게 추론되고 동시에 이해왕은 남성이 아니다. 나 피가 추론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집합 역시 모순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장집합 안에 실제로 모순관계인 문장도 있죠. 이 두 개의 차이 알겠죠? 위에는 모순 관계가 없어요. 문장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모순 관계가 있어요.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은 뭐다? 이 문장 집합 내의 문장들이 모두 참인 경우를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한 논리적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다음, 이해왕의 머리카락은 다섯 개이다. 이해왕의 머리카락은 여섯 개이다. 이 두 문장은 모순 관계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모순 관계라고 대답했다면 모순 관계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정의가 뭐였어요?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어야 되죠. 이 두 문장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죠. 언제? 제 머리카락이 7개일 때. 그러면 5개도 거짓, 6개도 거짓이 되죠. 이렇게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관계를 뭐라고 했어요? 2019학년도 수능에서 반대관계라고 정의를 줬었죠. 42번 보기로. 하여튼 제시된 두 문장은 모순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왕의 머리카락이 6개다로부터는 무엇을 도출할 수 있죠? 5개가 아니다라는 걸 도출할 수 있죠. 즉, 이해왕의 머리카락이 5개이다도 도출할 수 있고 동시에 5개가 아니다도 도출할 수 있으므로 P and 나 P가 도출되므로 이건 역시 문장집합이 모순된다, 모순적이다, 비일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두 개는 딱 봐도 모순 관계죠? 모든 A는 B이다, 어떤 A는 B가 아니다. 이 두 문장이 모순 관계라는 것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2019학년도 수능을 보면 출제자는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는 상식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뭐 수학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그냥 언어 감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따라서 형식적으로 보면 이 문장이 P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나 P가 되므로 이것들이 동시에 도출되어서 결국 이 문장 집합은 모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최고 난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사람 이해왕은 죽지 않는다. 이 둘은 모순 관계예요, 아니에요? 제가 전기출에서 굉장히 빡세게 훈련시켜 드렸는데 이 두 문장은 모순 관계가 아니에요. 단지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반대 관계일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문장은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어요. 언제? 사람 이해왕은 죽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 두 문장은 동시에 다 거짓이 되잖아요. 동시에 거짓일 수 있으므로 모순 관계가 아니죠. 모순 관계는 동시에 참일 수도 없어야 되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 이해왕은 죽지 않는다. 이걸로부터 어떤 게 도출되죠?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게 타당하게 도출되죠. 따라서 이 문장 집합을 보면 P와 나 P가 동시에 도출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모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만 보면 모순 관계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를 도출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P and 나 P 꼴이었으므로 모순적이다. 이제는 문장이 세 개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모든 동물은 죽는다. 이거 모순 관계 아니죠? 그리고 모든 동물은 죽는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역시 모순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도 역시 모순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 뭐가 도출되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게 도출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P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not P가 돼요. 모순관계니까. 이 문장집합에서 P도 참으로 도출되고 동시에 not P도 참으로 도출되므로 이 문장집합 역시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장집합에서 P도 참으로 도출되고 동시에 not P도 참으로 도출된다면 모순적이다. 모순이 있다. 모순이 생긴다. 모순이 발생한다. 모순이 나온다. 자, 끝으로 이해왕은 남성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해왕이 남성이 아니라고 의심한다, 생각한다. 이 두 문장은 동시에 참인 걸 상상할 수 있죠? 이렇게 동시에 참인 걸 상상할 수 있으면 바로 무모순적이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참인 걸 상상할 수 있으면 일관적이다. 무모순적이다. 반면에 앞서 봤던 사례들처럼 동시에 참인 걸 애초에 상상할 수가 없으면 그냥 바로 모순적이다. 비일관적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학생들은 모순관계이다와 모순된다 다시는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